그 청소년 문화복지과 교수님이 쓴 칼럼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요. 그 칼럼에서 저는 그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용어를 그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울자아 이론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을 내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하여 자아상을 형성해 간다는 이론이다. 그런 설명의 글을 제가 봤는데요. 이런 그 내용을 다룬 그 칼럼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다. 이게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칼럼이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 뒷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 개념이란 주위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주위 사람들, 관로하고 거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아 정체성, 자존감, 꿈을 형성해 간다. 부모나 형제, 선생님, 친구 등 주위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귀한 존재라고 보고 그렇게 기대해 준다는 생각이 들면 자아 개념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지만 남들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보고 그렇게 대하면 자아 개념은 열등한 낮은 자존감이 세워져 고정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거울 자아 이론을 쭉 설명하고는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주자. 신뢰와 행복을 주고받는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중한 거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분은 청소년 문화복지과 교수님이시니까 이제 이 칼럼을 거울자아 이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마무리하지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 이 칼럼이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이 칼럼에서 말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대로 된다. 이 이론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그 성경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나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대면하면서 주셨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그 소중한 말씀이 그대로 그 베드로에게 구현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고꾸라져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게 그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구약 인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전에 그 특세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당시로 그 기드온은 큰 용사는 커녕 초라하게 짝이 없는 아주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초라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네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애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던 저 자신도 저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초라한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한 30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걸 내 친구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비웃을까봐. 변기 청소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누가 믿겠냐 싶어가지고 말도 꺼내지 못했거든. 그랬는데 여러분, 30몇 년 지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다 나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 한 100배쯤 더 크게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게 그 성경이고 오늘 믿는 우리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여러분 삶에도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칼럼의 맨 마지막 결론전은 청소년을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해주자. 신뢰와 행복을 주고받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소중한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난무하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절망적인 말들, 이거는 오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는 증거거든요.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수많은 가슴 답답한 여러 정상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먼저 은혜 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그 건강한 입술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더 큰 용기와 희망이, 그런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점에 서 있는 오늘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정말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이 내게 다 능력이 되어서 이제 나도 좀 변화를 받고 싶다 이런 꿈을 꾸신다면요,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두 가지 점검. 첫째가 뭐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왜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요? 아까 그 이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이 전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참 어려움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고 계세요. 그랬더니 모세의 첫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 세 번역으로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해서 길고 지루한 하나님과의 그 줄당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쭉 가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지금 모세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의 근원적인 포인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주께서 말씀하셔도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그 다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 이 정도 설득을 하면은요, 막 정말 이거 아니다 싶어도 막 그 치료라도 한번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모세도 정말 질긴 사람이.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같으면은요, 됐다고만. 알겠다. 근데 니대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를 못하세요, 포기를. 지금 우리가 이런 본문의 모세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이지만, 그 성경에 이걸 왜 기록해야 하셨을까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안 하기로 딱 결정한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 승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거의 뭐 몇 분 빼고는요, 딱 그 모세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모세의 생각이 그렇게 설득을 해도,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좀 너무 구차해 보이기까지 설득을 하는데도 모세가 설득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면요, 그 말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저도 요 최근에 또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의사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 중에 또 제게 참 고마운 분이 또 계세요. 이분은 딱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들으시면은 제 목소리를 딱 들으면 내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이분은 또 그 제 얼굴을 유심히 보면서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 목소리 타고 얼굴 보니까 또 병원에 한번 다녀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제가 방문하면은 딱딱 집어가지고, 요즘 제가 이 목 아픈 거 다 없어졌어요. 월요일 돼도 이제 두통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의사 집사님을 최근에 또 이제 만나 뵀는데요, 다른 일로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분이 뭐 너무 이제 세상 말로 용하니까 나오면서 이제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도 물은 거예요. 아, 요즘에 제가 이게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걱정인데 이제 복부비만 같습니다. 제가 이 마른 복부비만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별 뭐 대수롭자는 듯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툭 이렇게 던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 그거요,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 부목사가 했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 그 배고플 때만 먹으면 살 빠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존재를 믿으니까요, 아,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들을 때는 처방이 좀 그렇다 싶었는데요, 이제 오후 한 2시, 3시 돼가지고 탄수화물 그 빵 먹고 싶으면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제 옷 입는 거 보고, 어? 그 허리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살 빼고 싶은 분, 배고프실 때만 드시면 됩니다. 아, 저는 제가 그분의 존재를 믿으니까, 의사로서 그분의 실력을 믿으니까 이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뻔한 이야기가 내게 진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배고플 때만 드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요, 내가 올해 제가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에 최고의 명언이에요. 배고프실 때만 드시면 됩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런 능력을 가져다 주더라니까요. 배고프지 않을 때 막 먹으려고 하다가도 계속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기에 굉장히 시시해 보이고 뭐 안 믿어지세요? 그건 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글인가 보니까
그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인간의 고독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 칼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의 고독의 원인이 뭐냐? 두 가지로 분석하더라고요. 하나는요, 이 고독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보통 고독은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독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또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마음 이런 데서부터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아, 그게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고독이 없어지던가요? 어떨 때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이 홀로 살아도 전혀 고독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고독의 원인은 외부의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는 이 학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하는 고독이란 게 뭐냐 하니까 고독이란 것은요,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고독이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여기서부터 기인한다는데요. 그래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자기 전체를 내어 맡길 만한 대상,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내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생을 쏟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불안하게 되고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되어서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불행하게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구약의 인물 요셉은요, 이 칼 로저스의 이론을 그대로 입증한 인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인물 아닙니까? 그랬던 요셉이기에 그 어린 나이에 가족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 그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어도 요셉에게는 상처나 고독이 자리 잡지를 못했고요. 그 낯선 곳에서 그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런 끔찍한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요셉에게 적어도 그 홀로 지내는 그 감옥 안의 생활이 그로 하여금 상처와 고독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요셉의 태도가 어떤 경우에도 그를 고독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드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믿음이 그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요셉이 남긴 유언 혹시 아세요? 요셉이 맨 마지막에 한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한 마지막 말은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는 26절에서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이 요셉이 마지막 남긴 그 유언 같은 핵심 두 마디가 반복되는 두 마디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요셉이 막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뭐 어디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지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 전부를 맡길 만한 분이라고 신뢰하고 따르니까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는 밤이니까요,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애들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원래 아빠가 마지막 한마디 한다 그러면서 이 두 마디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알겠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이런 하나님 향한 신뢰가 계속 우리에게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참 현실이 어려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안심시켜주고 말씀으로 안돈시켜주며 그렇게 어른답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점검이 있는데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가? 사람을 더 의식하는가? 지금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불순종의 그 모습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제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더니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리고는 이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는 그 다음 출애굽기 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만 안 보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악한 짓을 저질렀고 그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한 해를 돌아보면 이게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것도 부끄러운 게 이거예요.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그 김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그 장로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우리 부목사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참 부끄럽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도 물론 많았지만 또 부인할 수 없는 것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안 보면 그거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만 의식해서 두리번거리는 그 태도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 2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대조되면서 그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에스겔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랬더니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할 때 상징적인 언어가 나타나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저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라는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들의 말, 인간의 말이 나타나니까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그 주변의 인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이랄지라도 늘 저 사람은 내게 덕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존재랄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자국으로 남는 것은 그런 가까운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말 통해가지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받는 게 인간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에게 말에만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 이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도라 하시기로. 그랬더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만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선포되는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땐 그게 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예레미야의 문제를 아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해 주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네 모든 그 두려움의 원인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말할 줄 모른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평가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내년을 생각하면 목회가 막막해요. 15년, 16년, 17년 갈수록 성도들은 이제 그저 익숙한 패턴에 말씀은 말씀대로 또 삶은 삶대로 이게 자꾸 분리가 될 텐데 잠이 안 올 만큼 저도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우로 두리번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인생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시선이라는 제목의 그 찬양을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 내 15년을 설교하는 강단인데 노래만 보면 왜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렇게 두려워 떨던 초라한 내 삶이지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더 정확하게 저 가사를 말씀드리면요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세요.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지만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만 의식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어린 사춘기 시절 그 어린 청소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꿈, 창세기 37장 6절 1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제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동생의 꿈을 접수를 안 시켜주는 형들이에요. 그 다음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나서시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저는 이게 딱 오늘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가장 가까운 형제조차 심지어 날 낳아준 부모조차도 하늘 주신 그 엄청난 꿈, 그 꿈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주고 내뱉었던 수많은 말들,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공부를 이따위로 하는 네가 끊임없이 우리 꿈을 인정하지 않는, 심지어 형제와 부모조차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창세기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신실하신 하나님, 내 형제조차도, 심지어 내 육신의 부모조차도 내가 가진 꿈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23살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내 친구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 오랜 30년의 세월 동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보잘것없는 종에게 이루어주셨던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17년 제가 했던 모든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로마서 8장 32절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해 맨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가장 소중한 찬양이 있다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찬양의 제목이 시선이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때가 제일 아팠습니까? 어느 순간이 가장 두렵고 불안했습니까? 언제가 가장 고독했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외부에 그 누가 주는 게 아니라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길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지 못할 때 그때 찾아오는 게 고독이라고. 우리가 왜 아픕니까? 형제조차? 나 낳아주신 부모님조차? 날 인정하지 못하고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으로 받은 상처가 날 너무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 칼럼 내용 기억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이론, 아버지 거울자아 이론, 나는 너무 이 거울 가지고 사람만 비추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 거울이 하나님을 비추는, 그 하나님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할 때 성령님이 이 가사 그대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진단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 가지고 하나니 내 두려움의 실체를 찾았습니다. 내 두려움의 원인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의식하는 데서도 기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다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 오늘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유리지 못했던 아팠던 그 많은 인간의 말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내년 새해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다 연약한 연약한 모습들조차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역사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정당하고 은혜가 우리 마음을 차려 넘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동안에 아버지 주님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한 해를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14시간 남았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 수치스럽고 상처가 되었고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죄의 자리에 빠져있던 그 순간순간들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난 왜 날마다 이렇게 두려운 겁니까? 하나님, 왜 난 인간의 말이 날 이렇게 날마다 찌르도록 방치해야 합니까? 내 시선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인간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상 이 상처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시선이 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한 1, 2분 아버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주소, 나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이 현실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싸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앞에 참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허무하기까지 하지만 그런 아버지, 지난 모든 아팠고 또 죄의 자리에 빠졌고 수치의 자리에 빠졌던 것들을 다 지워주시기 위하여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주심으로 아버지 새해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시선이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모세와 같은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